2001 5학년도에 사관학 경찰대학을 진학하는 수험생들, 특히 우리 고3들, 재수생들 또는 N수생들, 여학생들이죠. 자, 자막에 보다시피 여학생 특화반입니다. 전문이라기보다는 특화반이죠. 특별하게 그야말로 기획된 반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특화되어 있다, 특색이 있다, 캐릭터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왜 여학생 특화반이냐? 여기 영어 이니셜 있죠? 자, 우먼, 자, 밀리터리, 그 다음에 폴리스. 한마디로 사관학교 경찰대학 지원하는 우리 여학생들의 전문 아카데미로서. 자, 스카이 슈교 대치동포는, 아울러 서초 방배원 두 직영학원, 그리고 말이죠, 자, 기숙학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 합격을 위해서 1차 시험 7월 마지막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야말로 여학생들의 특화반. 자, 스카이 슈교에게 노한지 교육원장입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연구소장 유적입니다. 네. 자, 우리 영소장님, 이제 이번 클래스가 그야말로 사관학 경찰대 경사관의 2025학년도 여학생 특화반인데, 어떤 점에서 특화반의 컨셉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할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뽑는 그 방식 자체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뽑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여학생들의 저 경쟁, 문이과도 경쟁이가 다르고, 예, 문이과 경계도 있고, 남학생, 여학생 경계도 파이가 있는데,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쟁률 자체가 원래 높은 데다가, 또 1차에서 뽑는 그 인원수 자체가 여학생들이 8배수를 뽑고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오르기 때문에, 남학생들보다 더 이제 2차 이후에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먼저 보니까, 경찰대학은 문이과 경계도 없고 남녀 경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네. 사관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이 남학생 여학생 불문하고 1차 시험 패스가 되면은 일단 체력 검정 기준, 물론 이제 남학생과 경비가 가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배점이 아주 높은 면접, 국가간 안보관 기재죠.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좀 국가간 안보관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 스카이 교육은 우리 스카이 진학 교육이라는 그야말로 면접 컨설팅 전문 아카데미에서 일단은 면접을 진행하지만, 또 1차 시험 기간 중에도 여학생들에게 국가간 안보관에 일단 면접 뭐 사전 준비를 리허설 할수 있다는 게 바로 특화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체력은 자기가 책임지고 뭐 보장한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체력은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여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차 시험 준비 과정도 여학생들의 중심에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뭐 국어 영어 수학 1차 시험이지만, 또 의외로 어떤 학생은 뭐 국어가 약해, 어떤 학생은 영어가 약해, 어떤 학생은 이제 수학이 약해, 영어 특히 이제 듣기가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사관학교는 뭐 등급제도 아니고 편의점 변화서 합산하기 때문에 점수제 측면에서, 그래서 개인별로 약한 고리가 있는 과목들을 좀 특별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매뉴얼도 있다. 왜 그러냐면 여학생들 선발은 보통 정원이 남학생들이 한 10% 되죠? 1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그 경사관 신입생들이 전체적으로 총 사관학 4군데 경대까지 하면은 한 875명쯤 되네, 그죠? 그 10%면은 그건 한 100명이 안 된단 말이야,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야말로 소수 정예 인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한 관리를 해야만이 결과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1차부터 관리가 철저히 된다. 또 하나, 여학생들의 지원 동기서를 쓰게 돼 있어요. 사관학교 경대는 없지만 6월 중순에 원서낼 때, 그죠? 지원 동기서도 이제 국가간 안보관 기재랄까, 또는 여학생들은 나름대로는 저기 어때요, 군 관련된 관심도가 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가 멘토링 해준다는 점에서 특화된 그런 거 맞춤형 관리형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다. 그런 점에서 여기 이제 국내 최초라고 했는데, 사실 사관학 경찰대학으로 여학생 특화반은 사실 최초죠.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점 아시고, 일단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고3 재수생 중심에, 자, 3월 2일부터,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3, 4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적중 1단계가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자, 관리형 학습이 되는데, 참고로 여기 우리 연구소장님 계시지만, 이제 우리 김효순 선생님이죠. 일단은 필명이, 수강명이 있다, 닥터 김 선생님인데, 서울대 영문과 나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우리 연구소장님은 서울대 이제 인문대학 졸업하고,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와서 국어지도합니다만은, 영어 지도하면서 여러분 전문위원으로서 말이죠, 그야말로 여학생 특화반의 총체적인 걸 연구하고 기억을 하고 이끄는, 그야말로 경사관의 아주, 그야말로 대치동포들의 아주 전문가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여학생 경사관 지원자들이 그야말로 이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영어를 아주 극강화했고, 또 지금도 극강화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고, 또는 여학생 전문 전담
마크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1차 시험 준비하면서 일단 개인 컨설팅 같은 거 다 할게요. 진로 지도 저 어떤 것 같아요? 원서를 때 어떤 가이드라인 다 잡아주십니다. 자 물론 이제 어때요? 저희가 이제 2차 면접 때는 어때 예비역 중령 대령 등 사관학교 육해공 출신들이 해주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은 어때 전문인으로서 여러분들 여학생 전문화된 그런 커리큘럼. 자 WMP 국내 최초다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어때요? 사관학교별로 지금 여학생들의 이미지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때 평균 10% 정도가 여학생 T인데 경찰대학은 이제 남녀 경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여학생 몇 명이다 물론 선발 이유는 이제 뭐 따로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여학생 몇 명 선발한다 그런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사관학교 딱 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명불허전 그야말로 뭐 스카이치 교육이 경사관의 어떤 하나의 아카데미로서 한마디로 이쪽 사관학교 경찰대 입시에 대치동해서 그야말로 진성 대치동에서 가장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어때요 지도를 해온 대치동에서 가장 경사관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원이 바로 스카이치 교육입니다. 자 엄마 사원의 주기죠 대치동 번호는 서초 방문연호 사업 총세 7호서 이수혁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야말로 명불허전 스카이피 교육의 어떤 그 뭐랄까 명예로운 그 자 이름이 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3월 4월 달에 주로 이루어진 학습의 어떤 기본 성격은 어떤 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일단 7월 마지막 토요일이기 때문에 네, 7월 27일에 이제 당장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우리 바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 실전에 맞추어서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학습의 어떤 약한 점을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시험을 계속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 실력을 점검하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어 영어는 뭐 30분에서 50분 사관학교. 네. 경찰대학 45분, 60분 국어영어 네. 어차피 타임어택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어영어는 어떤 문항수에 맞게 모의고사 자체 개발한 문제뱅크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이하면서 시간도 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 해체해서 오답을 갖다 줄일 수 있는 어떤 방향타를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멘토링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차근차근 합니다만은 일단 5월부터는 수학도 매주 주단위 모의고사 합니다만은 아직은 여러분들 선택 과목이죠. 사관학교 미적분 확통, 기학, 이런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수원 뒤에다가 물론 국어는 사관학교 문학 독서, 영어는 듣기가 없는 상태에서 30분에서 50분 푸는 게 이제 사관학교인데 물론 경찰대학도 이제 뭐 듣기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표준 점수를 변환하는 게 사관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학 원점 수제 이제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나저나 여학생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아무래도 국영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어떤 수험생들 특별한 거 빼놓고는 나는 수학이 약해, 나는 영어가 약해, 보통 두 개에서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치다 보니까. 근데 어떤 수험생들은 이제 이과생인데 수학은 잘해, 근데 국어가 안 돼. 또 묘하게 그런 또 엇박자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이 약해도 다른 두 과목을 통해서 확 끌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강 인력 전략으로서 좀 수업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여학생들이 뭐 사관학교 경찰대나 이런 특수대학을 좀 진학 목표를 가지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아무래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하니까 나도 가고 싶어 그런 로직은 좀 약할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경사관 쪽에 지원하고 합격한 여학생들 진짜 독한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맞먹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그런 뭐랄까 로망만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학습을 해왔지만 또 뭔가 1차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원선했고 나도 갈래 하는 그런 좀 학생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죠. 고득점은 맞고 막 뭐 1등급 맞고 그런 논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1차만 넘어서고 1차 어떤 육사가 3배수 추가로 합격이 공사가 2배수 회사 국감사는 1차 추가 합격을 2배수 한 번씩 더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만 넘어서면 또 사관학교는 학교장 추천이 아주 메리트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일단 안내들 때문에 확인해 보는데 여학생도 있죠. 근데 사실 여학교에서는 뭐 혹시 이제 남녀공학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학교에서는 한 학교에 사관학교는 뭐 육사 5명 이상 그죠? 해서 5명 이상 공사 5명 이상 아마 지원자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쩌다 국관사 같은 경우 4명인데 한 학교에 뭐 4명 이상 국관사는 여학교니까 좀 나올 수 있죠. 그러자는 이제 학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이래저래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어찌됐든 적중 1단계를 하고 5, 6월 달에 심화 7월 달에 파이널 가는데 자 일단은 말하자면 3월에 계약을 하잖아요. 물론 2월 달 스프링 캠프도 지금 뭐 진행을 막 시작하고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여러분 여학생 특화반에서 그러니까 3월부터 해서 3, 4, 5, 6, 7 사실 말하자면 4개월 남짓입니다. 1차 합격이 돼야 모든 2차가 있는 거니까 그죠? 주간단 모임을 통해서 일단 주중 몰입반
주말몰입반, 토요반, 일요반 다 이 시간표 궤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개학을 하고 이제 고3들에게는 좀 주말 시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재수생들에게는 종일반 있잖아요. 주 6일반, 월화수목 토일반도 있고, 종일몰입, 또 주말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자, 이 남학생들 대표 학생들입니다. 꽤 많이 합격을 했는데, 이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고, 합격담 어떤 영상을 기획을 하고, 제가 여학생권 어때요? 여학생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학생도 합격담은 저희가 공지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 여학생들의 경우는 굉장히 어떤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학생들은 든든하게, 그죠? 딱 합격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 여학생들은 말이죠. 일단 저희가 공지를 쉽게 안 해요. 그 점 여러분들 프라이버시 그런 걸 참고하시고. 자, 어찌됐든 말이죠. 세분화에 대한 어떤 수업, 관리 프로그램.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죠. 6월 중순쯤에 이제 한 열흘 정도 이제 상관없게 원서를 내요. 내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학은 보통 5월 말에 원서를 접수하는데, 사관학교를 원서내면서 어때요? 지원 동기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4개 사관학교 공인이.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예비역 어때요? 대령 중령들이 있다 보여드리고 하시고, 이분들이 직접 멘토링 해준단 말이죠. 그때부터 여러분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원서 접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학생만의 어떤 그 캐릭터에 맞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3월부터는 어떤 여러분들 국영수 과목 중에 약한 고리가 있는 과목들 있죠. 그런 과목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특별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간대를 갖다 설정을 해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이나저나 이거 뭐야, 풀로 하는 거 있죠? 종일 몰입하는 경우는 주로 자수생들, N수생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말반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고3들, 또는 뭐 다른데 재정반 다니는 우리 자수생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시겠지만 수능만 하는 학원에서는 영어가 전태평가다 보니까 영어 실수가 아주 굉장히 적어요. 근데 사관학교 굉장히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실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주말반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시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학생들이 이제 주중에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또 고3의 경우죠. 네, 고3의 경우는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어떤 학생들 대학교를 다니면서 반수를 해가지고 한번 연수생들.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종일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뭐 주말에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핵심적인 모의고사 훈련도 계속 하면서 주기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인데 이제 주로 좀 특목고나 그냥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다니는 좀 다니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어찌됐든, 또는 뭐 멀리 지방서, 부산서도 광주서도 그 다음에 어때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막 전국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험생들의 경우 주말 시간을 활용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좀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자, 명불허전, 그야말로 재수생반, 우리 대체로 보는 서초 방배원. 자, 일단은 뭐 현장 오프라인 직강입니다. 그 모의고사 훈련 꾸짐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재수생 전문반. 이것도 수학, 그 다음에 국어 강화, 플러스 이제 영어 전문, 심화, 이런 학습이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에 저희가 이제, 대체 스카이피규어 바로 펜타스 기숙 학원이라고 이제 연계된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좀 2월 고정 지나서부터 해서 3월, 4월 달 여학생 전문반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여학생반 별도로 이제 형성이 되는 여학생 특화반이 아주 초강세로 진행이 되는 클래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월부터 여학생 클래스가 특화반이 일단은 우리 대치동 보는 서초 방배원 두 군데뿐 아니라 일단 여기서도 진행이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린 거니 참고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이라는 거, 아무리 뭐 시설적인 거야, 뭐 강조 아무리 한들 뭐 하겠습니까? 어때요? 맥락은 기재는 같은 거니까요. 뭐 대한민국 최고다, 최강이다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저절로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이라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면접 컨설팅하는 전문 학원이 있습니다. 캠퍼스가 저 송파구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면접 직역학원입니다. 우리 스카이 교육이 직역학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원 동기서 컨설팅, 예비역 우리 육군 대령들, 해군 대령, 공군 대령, 육해공 출신들이죠. 벌써 이제 지휘학원에서 오랫동안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때요? 국가간 안보관의 바로 군 장교 선발 시험의 어떤 면접관으로서 활동을 가장 오래 활동했던 대한민국의 넘버원의 그런 입지를 구축 한 사관 출신들 정해 예비역 대령 중년들이시니까, 이분들이 우리 여학생들 특화된 지원 등기서 멘토링, 아울러 말이죠. 면접, 1차 합격 위에 책임지기 때문에 그 합격률이 높다는 강조 드립니다. 경찰대학은 이제 수능 끝나고 면접이 있죠. 저도 이제 면접을 합니다만, 우리 선생님도 일단 경찰대학 집단적으로 면접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1차 된 다음에 이후지만은, 일단 최소한 이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달 연말까지죠. 이분들이 아주 특화된 그런 관리를 받는다는 것도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더욱 강력해진 시스템으로 일단 지도를 하는데, 자, 일단 남학생들은 뭐 차치하고, 자, 여학생 중심으로 사관학계별로 경찰대 좀 간단하게 좀 전용 가이드를 좀 안내해 드리겠는데, 육사가 이제 내년도에도 아마 거의 총알은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330명인데 총 정원이. 남학생이 이제 좀 288명인데 그 중에 이과가 55%, 여학생이 이제 문과 45%만이죠. 처음에 5대5에다가 점차적으로 이과 티오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반도로 이제 육사가 또 여학생들은 이와 또 거꾸로 됐단 말이죠. 네. 퍼센트지가 어떻게 될까? 여학생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60%가 이제 문과, 그 다음에 이과가 아주 40% 이렇게 됐습니다. 총 정원이 여학생이 42명인데, 네. 원래 작년까지 40명인데 2명을 좀 정원을 했어요. 정원. 네. 했는데. 네. 자, 여학생도 한 학교에 일단은 추천 5명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여학교에서 육사 간다고 5명 이상이 지원할까요? 그렇기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받아놓고 손해볼 건 없는데. 네. 일단은 말이죠. 자, 여자는 6차에서 3번에 걸친 추가 합격 기회를 주는데, 여학생은 정원이 8배수를 뽑는다. 네. 꽤 많이 뽑죠. 네. 1차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1차 뽑아놓으니까 2차 경쟁력이 이제 8대 1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경쟁이 높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학교 장수를 받게 됐다. 네. 제일 먼저 이제 1차가 돼야만 2차 응시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학교장 받으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또? 그 1차 시험은 일단 뭐, 마지막이라도 통과를 하게 되면, 꼴찌로라도 통과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또. 세 차례 걸친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교장 추천을 받은 그 인원 자체가 그 인원 내에서는 이제 그 1차 시험 점수를 이제 합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그 이후에 성적만 좋다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이후에 성적은 뭐 체력은 네. 고만고만 그 비슷하니까. 네. 네. 면접이 워낙 변수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내신도 뭐 기본 점수 깔아주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면 1차가 되고 나서 꼴찌로 합격을 하더라도 네. 1차 성적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학주를 받을 경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640시험인데 아까 예비역 대령 중령들이 좌우와 지락패락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네. 학주를 받을 수 받는 게 일단 장땡이다 그런 얘기인데. 네. 근데 만약에 학주를 받았는데 35% 저 일단 저녁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적성수로 네. 이월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는 이제 1차 성적이 이제 복구가 네. 되니까 네. 이나저나 1차는 잘 봐둬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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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학생이 42명인데 문과가 60%, 이과가 40%.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티어가 육사를 많은 게 주로 행정장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학생 티어가 많겠죠. 네. 해군 공군은 아무래도 기술군이기 때문에 네. 세계에 있는데.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70명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뽑아왔어요. 네. 남학생이 143명인데 그중에 이과가 55, 네. 문과가 45. 이제 문과 티어가 좀 적죠. 육사도 마찬가지고. 네. 육사는 무기체계랄까, 드론이랄까, 자, 등등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좀 자연대 쪽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회사도 기술군이잖아요? 네. 그 회사 이제 여학생은 26명인데 어떻게 좀 여학생 TO가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26명 중에 지금 딱 절반씩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좀 문과 50%, 이과 50%. 예, 5대5. 예, 함정은 다는 함정장교도 있고 또는 뭐야, 네. 작전사령부랄까 그런 중에 바로 참모부대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네. 일단 학교장 주최는 육사는 35% 있잖아요? 네. 회사는 이제 20%인데. 네. 한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5명. 네. 육사 똑같네요. 여자도 이제 1차에서 8배수. 네. 해군사관은 한 번에 추가 합격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네. 자, 학취를 받았을 때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점수 매지시니 한번? 그 1차 시험 점수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 200점, 그죠? 네, 200점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 일반 여정보다는 그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래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그 이후에 성적이 좋다면은 그 신체 검사라든가 뭐 체력검 면접 시험에서 점수가 좋다면은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그래도 메리트를 할 수 있겠죠. 신검 패스페이드니까 네.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죠. 아무튼 네. 특히 면접이 워낙 주락패락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튼 네. 그 추가 합격을 합격하고 꼴찌로 합격한 수험도 의외로 말이죠. 이 1차에서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추 20% 안 되면 또 일반 전형으로 일반으로 2월이 되는 장점이기 때문에. 네. 1차, 2월이 되면 일반으로서 1차 성적이 400점 들어가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80%가 우선 뽑는데 수능 전에. 네. 만약에 이제 우선 선발이 안 되면은 일단 1차 합격자에 한해서입니다. 네. 1차 합격이 안 되면 너싱이잖아요. 끝나버리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종합선발 20%인데 이때 수능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자, 공사가 235명인데 남자가 199명, 네. 이과 TO가 70%. 네. 엄청나죠? 이건 네. 아무래도 조종과 관련되다 보니까 네. 물리학이나 미적분, 네. 문과가 30%. 네. 여학생의 경우 공사는 어떻습니까? 여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그 문과가 16%에서 45%, 이과가 20%에서 55% 이렇게 지금. 예. 아니, 문과가 16명, 예. 이과가 20명, 예. 합쳐가 36명이잖아요. 네. 45대 55니까 이과 TO가 좀 많죠. 네, 네, 네. 예. 회사도 아까 마찬가지로 회사는 똑같고 네. 육사는 문과가 많고 공사가 이제 이과 티어가 좀 많은 네. 그런 거죠. 총합적으로 36명. 네.
일단 어찌됐든 10% 좀 안 차지니까. 아, 네. 아, 10% 넘는군요. 예, 그래서 평균이 10%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작년에 신설돼서 일단은 30%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미리 뽑고, 네. 안 되면 일반 전형은 이제 40%, 학주에서 안 되면 넘어가니까요. 네. 자, 일단은 그런데, 확실히 받으면 일단, 저, 아까 육사는, 회사는 남학생 1차에서 5배수, 네. 여학생 8배수 했잖아요. 네. 근데 남자는 문이과에 따라, 공사는 문이과에 따라가지고 약간, 네. 남녀 그, 저, 배수가 다 차이가 있단 말이죠. 한번 체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 자연이 각각 이제 4배수, 6배수. 자연계가 더 예. 인원이 많으면서 배수도 많이 뽑고, 네. 공사는 두 번에 추가 합격기를 준단 말이에요. 네. 여학생 경우. 여학생 경우는 인문계가 이제 8배수, 자연계가 10배수인데, 이제 예. 공통적으로 지금 여학생들이 배수가 더 높다는 게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제 높다는 것이고, 네. 역시 공사도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면 1000점 만점인데, 네. 일단 1차 6사처럼 1차 성적 합부를 안 하고 네. 그 6사는 세 번의 추가 합격 기회 네. 공사는 두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계속 돌죠. 네. 2차 응시자가 이제 1차 됐음에도 응시 안 하면 결혼이 생긴 만큼 이제 충원해 놓고 2차 전형을 하기 때문에 네. 전형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때 정원에 아까 30%를 미리 네. 면접까지 보고 나서 미리 뽑죠. 네. 30% 그다음에 네. 면접시험이 어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군우리 200 대령이 이제 총 책임집니다. 네. 한 학교당 5명 똑같이 네. 네. 항우사 등력 가산, 가산점제도 따로 있고요. 네. 근데 학추 전형은 안 되면 어때? 일반 전형 40% 2월이 되죠? 네. 그 점에서 매력이 있는 거니까. 네. 아무튼, 6사, 공사는 1차 추가 합격으로 꼴찌로 되더라도 2차에서 상세해서 만회야 결이 엄청 가지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밑에 있는 1차 배수에만 들어라, 이거죠? 네. 그 종합선발 들어가도 종합선발도 또 합격을 해도 또 입결 안 하거나 네. 지원 안 한 사람이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상한학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반대학교, 교육부 산하 일반대학교 수시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한학교는 우선 선발에 일반 수시와 관계 없단 말이죠. 특수대학이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합격을 해도 네. 입학 포기서만 쓰면 정시 지원 못 하고 그런 게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그 점에 이제 매력이 있죠. 네. 자, 간호사관학교. 일단 네. 총 90명인데 반대죠. 여학생이 70명, 남자애가 이제 네. 14명인데, 네. 어쨌든 남자는 문과 6명, 자, 이과 8명으로.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때요? 일단은 뭐, 여학생의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4배수. 네. 남자 자연계 8배수로 일단 배수를 반대로 높였잖아요. 네. 근데 이건 학교장 출신 4명이란 말이에요. 네. 나머지 이제 6회고는 이제 5명씩인데, 네. 일단 재학생은 3명, 졸업생 1명으로 한정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관선은 재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네. 학교장 추천 50% 선발인데 이제 여기서 1차 뭐 배제되는 게 아니고 1차가 100점으로 환산이 되는군요. 네. 면접이 워낙 비중이 크잖아요. 네. 학생부가 좀 들어갔는데 네. 이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이나저나 뭐 불리할 건 없죠. 네. 근데 합격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마치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또 합격이 되는 네. 것처럼 네. 다만 가능성은 좀 네. 높인다. 높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관사 같은 경우도 이제 1차에서 추가 합격 기회를 한 번 주더라고요. 네. 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4개 사관학교가 같은 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관학교별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학교장 추천도 어때요? 한 학교에 어때요? 6사면 6사 5명, 회사 5명, 공사 5명, 네. 국관사 4명 딱 해가지고 같이 더블로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복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경찰대학은 이제 뭐 좀 그런 학교장 추천 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관학교는 7월 마지막 토요일날 금년도가 7월 20일에 예정이 되는데 1차 수험 국어가 30문제 50분. 아침에 후딱 가버려 끝나잖아요. 자, 문학 독서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듣기가 30문제 50분. 수학 수능과 똑같습니다. 수원도 공통에다 미적분 또는 확통기하. 자연계는 확통 선택을 못합니다. 자, 그러나 문과, 인문계는 미적분, 기하, 확통 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는 미적분이 워낙 쉬웠고 확통이 좀 어려웠습니다. 사관학 시험에서. 근데 금년도 수능은 또 반대로 거꾸로였어요. 미적분이 어렵고 확통이 좀 쉬웠던 편인데 다만 수능은 통합이잖아요. 문이과. 그렇지만 어때요? 사관학교는 문이과 경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경찰대학은 이제 문이과 관계없이 뽑다 보니까 수학의 선택 과목을 볼 수가 없잖아요. 수원투밖에 안 넘습니다. 그 점에서 사관학 시험하고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자, 경찰대학에 신입학으로 50명 뽑고, 이제 3학년 편입으로 이제 50명에서 3학년 때 되면 100명이 딱 된단 말이죠. 금년도 올해가 편입이 두 번째 했는데, 50명을 1차에서는 몇 배수죠? 6배수죠. 6배수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총 1000점에서 1차 성적을 300점인데 원점수로, 그 3분의 1을 해서 200점으로 총점 맞춰주고, 체력검정 있고 면접이 100점이고, 수능이 500점. 옵션이죠, 이건. 경찰대학 수능이 다 들어가니까, 사관학교는 학교별로 종합선발에 수능은 들어가는 게 20% 내외니까. 자, 그런 건데. 자, 면접이 수능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수능 최저가 금년도에 도입이 됐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관학교하고 경찰대학의 그 뭐랄까 전형 맥락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경찰대가 아무래도 1차 시험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네. 지금까지 경찰대 합격을 좀 최종적으로 한 수험생들하고 사관학교를 합격한 최종적으로 한 수험생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일단은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자체가 약간 스타일이 사관학교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대 시험 그 유형에 좀 최적화된 학생들이 좀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인데 이제 경찰대 시험 특징 자체가 이제 영어 시험을 예로 들자면은 이제 추론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고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추론 문제를 많이 연습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어 40문제 60분 경찰대야 문학 독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독서가 25문제 문학이 보통 20문제 나오는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로직이.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재작년까지만 3년 전만 해도 이제 국어에서 문법 문제가 15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죠. 문학 독서만 하다 보니까 문법이 빠지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1차 국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영어는 45, 60을 듣기 위험 상태에서 그야말로 어때요? 머리 지진나죠? 복합부터 해가지고 빈칸 추론 논리구조 문제 수학은 수 원투만에서 80분에 이제 25문제인데 배점이 3성 5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사관학교하고 경찰대학이 같은 날 장소는 당연히 다르죠. 원서는 것도 다른 거기 때문에 시작도 같고 끝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 끝나버린 그런 시험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 사관학교 어때요? 50분 그 다음에 100분 그럼 어때요? 딱 200분의 승부입니다. 경찰대학 어때요? 60분, 그 다음에 80분. 마찬가지 200분의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상경찰대가 1차 시험이 200분 내에 모든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200분의 어떤 타임, 그죠? 타임의 미니스.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 기록을 바꾸는 거니까 그 200분 안에 어때 내 실력 발휘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갖다가 설계를 해서 여러분에게 시험 본장에 가게끔 해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고, 금년도 2024년 수능 국어 워낙 어려웠죠? 1등급이 4% 미만으로, 4% 정도 거의 버금가죠? 작년보다 많이 1-4% 떨어졌죠. 1등급, 퍼센트 떨어졌는데 그 정도 어려웠고, 만점자 표준점 최고점이 150점 정도로 그 정도 어려웠죠? 자, 역대급으로 두 번째로 어려웠던 바로 수능 국어였습니다. 그 기재가 그대로 아마 7월 27일날 경사관 시험도 같은 쪽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2024학년도 사관학교 경찰대 국어 시험이 워낙 쉬웠습니다. 뭐 킬러성 배제하라 하다 보니까 경제 심화 지문, 과학 심화 지문이 빠졌어요. 다만 이제 금년도 수능이 또 갑자기 열려졌어.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수능의 맥락이 그대로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시험에 그대로 아마 좀 대입이 될 가능성이 크죠. 봐요. 경찰대 1차 합격자들 평균의 국어가 100점 만점에 83점이면 굉장히 어때요? 쉬웠다는 얘기거든요. 작년도에도 이제 거의 비슷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영어. 경사관 영어. 물론 이제 우리 저 소장님 계시고 우리 정화인 교육팀장 계시지만은 금년도 수능의 맥락에서 일단 사관 경제까지 한번 터치하고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 봤던 그 우리 그 경사관 시험하고 올해 치러지는 시험하고 좀 트렌드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수능 유형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난도도 올라가고 좀 더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능 자체가 지금 킬러 문항이 제거가 되면서 지문은 반대로 좀 어렵고 복잡한 지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경찰대라든가 이제 그 사관학교 지문 자체도 약간 이제 수능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우리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난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일치 문제랄까 뭐로 그런 뭐 문제보다는 저 그래서 논리 구조, 네. 추론 문제, 네. 뭐 흐름, 그래 흐름 뭐 네. 등등 이런 쪽에 학생들이 취약점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추론 문제를 그 추론 문제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독학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께서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제 추론 문제는 다른 문제 유형과 다르게 그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선생님 만났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그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맞나 모르겠는데 사실 영어의 좀 논리나 추론 어떤 문제 유형을 좀 잘 해결하는 수험생들은 좀 저학년 때부터 그래 막 문법을 좀 탄탄히 공부를 해온 수험생들이 좀 도움이 된다. 그거 맞는 얘기일까요 혹시?
그런 그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 이제 독서량 같은 게 그래도 지금에 와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이렇게 그리스 로마시나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본 학생들이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찰대 1차 합격한 수험생들의 경우 이제 74점 정도. 네. 통상적으로 서관학교는 저는 국어 지도하니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100점 기준하면 서관학교는 100점 기준에서 한 뭐랄까 국어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참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논리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언뜻 보아서는 이제 뭐 평균 한 여기 나온 것은 경찰대 83점이 되는데 서관학교도 한 80점에서 85점 정도면은 합격전에 들어갈 수 있는 1차 국어 성적. 영어도 뭐 그 정도면 합격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좀 생각 사료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영어와 국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편이에요. 통상적으로. 네. 네. 그랬을 때는 아마 이 흐름이 비슷할 거라고 봐요. 사관학회가 그죠. 네. 네. 일단은 쪼니 네. 합격선 커트라인이. 네. 네. 근데 이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왜냐면 일단은 영어는 1차 올해 경찰대 합격자들 6배에서 든 수험생들 평균이 바로 74점이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수능의 어떤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경대든 사관이든. 네. 그래서 금년도에 뭐 영어가 어려워진 걸 봐서는 이 흐름이 또 그대로 네. 경사관에서 7월 달에 보는 1차 시험도 네. 많이 영향을 끼칠 것이고, 뒤에 보면 삽입, 그 다음에 무관한 문제, 순서, 빈칸 처리,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또 좀, 뭐랄까, 판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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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은 수학대로 또 금년도 그야말로 불수능, 불수학이었죠. 그런 점에서 일단은 1등급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좀 다운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을 보였고, 이 흐름이 그대로 아마 금년도 수능 맥락이 사관학교 경찰대에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그야말로 어때요? 좀 약간은 오답률이 높았던 그야말로 메이저 문제들이죠. 공통 수원 또는 뭐 14번, 22번 뭐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택과목 29번, 30번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관학교도 그렇고 경찰대. 근데 경찰대는 벌써 한 2년째 말이죠. 수학 원에서 많이 오답이 나오고 좀 어려웠고, 또는 5점짜리 배점들이 주로 수열 문제라고 삼각함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더라. 우리 이광우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이현주 서울대 나오신 수학과 나오신 바로 이현 수학 대표님 등등 여러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가열차게 지도를 해요. 죽고 또 결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수학도 역시 말이죠. 어렵다 보니 74점 정도. 근데 영수가 금년도 1차 경찰대 보니까 학생들의 점수가 100점 기준에 한 74점 정도 자 라고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일단은 쭉 맥락을 봤고, 뭐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기억한 문제뿐 아니라 기출문제도 단순하게 사관학교만이 아니고 사관 지원자도 경찰대 기출, 수능 기출, 수능 기출의 난도가 뭐 높았던 문제 경우에 따라서 뭐 경찰대 지원자들은 대학교 편입 영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같이 좀 융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총체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글쎄 이제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남학생에 비해서 특별히 국영수 중에 어떤 과목이 남학생보다 떨어지냐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학생들 남학생에 비해서 어떤 과목이 약하다? 평가하기 어렵죠. 네, 그렇죠. 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가끔 그 여학생들 질문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네. 근데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경쟁하니까 네. 근데 이제 경찰대학 진학자들 가만히 보면 경찰대 진학과 여학생들의 경우는 의외로 말이죠. 영어가 참 그 아주 대인 수험생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주 의외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경찰대학 영어가 돼 있는 수험생들이 조금 경쟁력이 있더라, 그런 얘기 드립니다. 물론 사관학교도 어때요? 표준점 변화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많이 판세가 감기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국어가 주도하지만, 다만, 어때요? 국영수가 고루고루, 어때요? 균형있게 잘 나오면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강, 인력, 전략을 통해서 한 과목이 좀 안 나오더라도, 다른 과목을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바로 사관학교 시험의 장점 아니겠냐. 왜? 등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사관학교는 표준점 변환이기 때문에 말이죠. 원점수 가지고 해당하기 어려운 게 있죠. 평균 점수를 가지고 높게 나온 표점이 올라가고 그 밑에는 떨어지는 그런 거. 표점이라는 게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고 내 불행이 남의 행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예단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아무튼 뭐 좀 여학생 경사관 2025학년도 고3 재수 N수생 특화반의 어떤 그 뭐랄까 패러다임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원하는 우리 여학생들에게 정원이 한 10% 내외인데, 그죠? 네. 내외인데, 기회가 많고, 다만 1차만 넘어서면은 기회는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네. 현재 완벽하게 실력 발휘가 안 되더라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일반 대학 수시하고 쪼리 다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 좀 우리 여학생들이 챌린지를 해볼 만하다고 좀 얘기하실 때 어드바이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1차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 네. 1차 시험 통과한 이후에 이제 그 면접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그 부분에서 이제 국가관이라든가 안보관이라든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뭐, 여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그, 또 여학생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측면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학생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네.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네. 여러분이 다른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여학생 특화반 국내 최초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때요? 어필하면서 릴스 하는 거니까 다 참조하시고 저는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우리 전문가하고 또 수학 전문가도 다 계시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선생님들이 최고의 프로들입니다. 아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대치동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상하는 경찰대 입시를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해온 바로 집단이, 전문가 집단이 바로 스카이치 교육이기 때문에, 자, 2차 면접이나 그런 스카이 진학교육집, 어때요? 특설 캠퍼스가 있지만,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보약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전형도, 아, 전형이 100%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나온 다음에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모듈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기회가 되면 3월부터 말이죠. 그야말로, 여학생 특화반의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상하로 경찰들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자, 여러분들 있죠? 자, 생도들이, 입학한 생도들이 시간 내서 주말에 오면 여러분한테 격려의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전수를 해줄 겁니다. 우리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획을 했으니까 잘 곱씹어 보시고 기회가 되면 우리 스카이프 교육의 대치동 본원과 서초 방배원, 그리고 강화도의 어떤 기숙 캠프 있죠?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 캠프는 재학생들 말이죠. 저 썸머스쿨, 인턴스쿨 있잖아요. 그런 과정도 따로 있고 지금 인턴 썸머스쿨은 벌써 등록을 받고 있죠? 아마 고위생들을 자, 중심으로 이제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관학교 그냥 뜻이 있었으면 그 길은 바로 스카이 주교에 있다는 걸 대, 어때, 강조 드리면서 여러분 합격에 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주옥 같은 말씀 감사드리고, 일단 현장에서 일단 영어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영어 만점 받게 해주셔서. 네. 네. 저는 국어 만점에 버금가게 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전문가들 분명히 최소한 80점 이상 맞게 해줄 겁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하고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